시간이 아니라 남을 만나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인생까지도 자기에게 스스로 질문하지 않고 또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인생은 참 비겁하고 후회하는 인생일 수 있다.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불어넣어서 멈춰 흘러야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바람직한 감정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책의 핵심적인 그 한 문장은요, 저는 이걸로 정했습니다. 나는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야. 저는 이 문장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제가 군대 생활을 21년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자유에 뒀는데, 마침 이 책이 자유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고 되게 고마웠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뒷장에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진리는 언제나 오르나 일상에 적용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다. 그래서 진리인 거다. 언제까지 고개만 끄덕거리고 앉아있을 거냐. 맞는 말인 것 같네. 좋은 말이네. 이거 이제 그만하고 뭔가를 해야겠다. 제가 제대를 하게 된 거거든요. 저도 한 그 강의를 하는데, 제가 모든 강의를 제가 다 한다고 하면 한 100가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국에서 나누면 한 100가지는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강사님도 있어요. 근데 깐죽거리면서 남 비난만 하면서 그걸 똑똑하면 증거가 믿고 있지 않을지 저 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시간. 좀 같이 있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족 문화의 그 영향으로 가족과 함께 있거나 또는 친구와 함께 있거나 또 뭐 동료와 함께 있거나 뭐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거나 뭔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그런 걸 악용해서 사람의 심리를 자극해서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의 자유를 통제하는 그런 조직이나 집단이 되게 많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나를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남을 만나는 시간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건 뭔가요? 화장하고 이 사람 뭘 입고 있습니까? 네, 추리닝을 입고 있습니다. 이분은 네, 혼자 외롭게 화장을 지우는 시간, 또 추리닝을 입는 시간, 또 혼자 방에 웅크리고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자연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 사람은 회사원인 것 같아. 저분은 선생님 같아. 저 사람은 약간 지적인 사람인 것 같아. 안정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딱 보면 그냥 동네 그냥 뭐 백수 건달 같은데, 알고 봤더니 막 선생님이고, 알고 봤더니 막 제약회사 막 이사님이고, 막. 이 사람은 그냥 보면은 맨날 사회만하고 등산만 하고 마운틴만 하고 맨날 운동만 하는 그냥 음향 회사 사장님이고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저는 여기서 그걸 느꼈습니다. 농사, 조금만 농사 같은 거 지으면서 회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농사하다가 시간 돼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영어도 하고 막 책도 내시고 막 이런 거 정말 되게 단전한 멋있지 않습니까? 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의 겉모습에, 자기의 직업에, 자기를 높게끔 내버려두지 않는, 자기만 색깔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출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게 참 좋구나. 잠도 많이 자고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운동도 한번 빡시게 한번 내가 하고 싶은데 마음껏 한번 해보고 전화오면 전화에 꺼버리고 그냥 여러분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체크당하는 사람들, 체크리스트 선생님한테 성적을 체크하고요, 생활지도 기록부를 체크당하고요, 그렇게 하면 살아온 사람들이 일은 되게 잘해요.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책임을, 임무를 완수를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일을 잘하지만, 자기가 일을 잘하는 것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법규에 의해서, 규범에 의해서 매뉴얼대로 그냥 하는 단순한 사람이라는 것이.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진짜 모르고, 그냥 그 조직에서 그냥 일하는 거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책임감도 있고 성실하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조직에서 인정해주고 이런 면이 물론 필요는 하겠죠. 근데 이것이 습관화돼서 인생까지 이게 발효해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조직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인생까지도 자기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지 않고 또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인생은 참 비겁하고 후회하는 인생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모범생과 그 악한 사람의 그 넘나드는 그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또 무조건 착해야 된다는 철창 안에 갇혀있지도 않아요. 욕할 때는 또 욕을 하고요. 또 분노할 때는 또 분노할 줄도 아는 그런 멋있는 사람, 섹시한 사람이 있어요. 술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술은 보통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술을 먹을 줄도 아는 사람들이 있다. 담배는 안 좋은 거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도 있다. 그것을 넘나드는 사람, 거기에 갇히지 않고 자기가 넘나드는 사람, 하지만 좋은 쪽이 좀 더 많다면 더 좋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악. 저는 그런 악이 있는 사람이 진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냥 순하지도 않아요, 저분. 정말 이건 나쁜 거다라고 느끼면 그걸 과감하고 용기 있게 딱 얘기하고 끊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정말 멋있는 인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네, 사퇴하십시오. 네. 닥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청문회 사진이고요.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힐링 캠프. 주인공은 청문회에서 뭘 봤습니까? 주로 상처를 받은, 그리고 여기 힐링 캠프는 거의 빛나죠. 그 사람을 높이 띄워줍니다. 끝내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사람이 되게 좋아지고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게 느껴집니다. 청문회를 거치면요, 그 사람이 되게 훌륭한 줄 알았는데 이런 단점이 있었어?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바라보는 느낌, 이 사람 여기 임하는 사람들의 태도, 느낌 뭡니까? 청문회는 공격과 방어, 공격하고 방어, 변명하고 질문하고 변명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힐링 캠프는 어떻습니까? 친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친밀한 느낌이 있습니다. 힐링 캠프는 목적이 도덕적 검증. 힐링 캠프는 공감이지만 청문회는 도덕적 검증. 여기에 진행자는 존경하는 의원님이나 툭 쳐주는 악당들이 각각 청문회와 힐링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여기 지금 독서 모임은 힐링 캠프 분위기를 더 유지해야겠다라는 것을 제가 반성했습니다. 제가 아까 박정희들 갈 때 제가 청문회처럼 한 것은 아닌가 반성도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서 욕을 하면서 갔을 텐데 욕하면서 다음 주 또 올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문회가 아닌 힐링 캠프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우리 강아지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왼쪽에는 해피, 오른쪽에는 뽀삐. 우리 뽀삐와 해피에게 제가 훈련을 시키고 있는 사진이에요. 왼쪽에는 작은 껌을 줬고요, 뽀삐에게는 큰 껌을 줬습니다. 끝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끝내는 둘 다 갖고 왔어요. 각자 갖고 왔겠죠. 해피가 더 작은 걸 갖고 왔겠죠. 작은 걸 갖고 왔지만 해피가 저한테 안가품을 하려고 제가 잘 때 막 얼굴 물을 뜯는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나는 작은 거 줬어? 우리 뽀삐 언니는 큰 거 주고 왜 나는 작은 거 주는 거야? 이러면서 나를 따지진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참 이 두 마리의 강아지에게서 많은 걸 배웁니다. 155페이지에 보시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소년이 강아지 키우다가 죽으니까 막 엄청 울다가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지한테 피를 나눠준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더니 개새끼가 죽으니까 울어? 야 세상 참 말세다 말세. 이렇게 걱정하는 어른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그런 감정은 뭘 요구하라고 넌 울어야 돼. 할아버지 돌아왔으니까 울어야 돼. 어? 라고 얘기한다 해서 울이 나오는 게 아니다 라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넘쳐 흘러야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바람직한 감정이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강아지한테 무시당하고 있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할아버지가 강아지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강아지를 관찰해보라고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강아지를 관찰해서 그 강아지보다 더 좋은 인간으로 그 느껴지게 하면 그 아이가 내가 죽었을 때 나를 또 만나고 싶어가 보이지 않을 거다.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 책에는 자신에게 하는 그런 특성과 또 타인에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네. 자신에게 하는 것은요, 나 적당하지만 거들먹거리지 않는다.
꾸밈이 없다. 꾸밈이 없다. 있는 그대로 태어난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걔가 좋으면 오래 흔들고요. 무서우면 도망가고요. 미우면 짖고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행동하자는 거죠.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자기 그대로 모습 보인다는 거죠. 어설프게 막 이쁘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이라는 것은 이제 뭐 같이 사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나 다른 인간에게 보여주는 행동인데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뭘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통제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강아지들이 이런 모습으로 아이에게 보여주고 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강아지가 죽으면 슬퍼지는 거죠. 그럼 인간은? 거들먹거리면 당연히 거리를 두게 되는 거고요. 자꾸 뭔가를 기대하고요. 자꾸 뭘 이렇게 샤바샤바 하고요.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이렇게 딱 보아주고, 아, 여자 잘 이용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익을 좀 내가 뭘 해야 되는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계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잖아. 만날 때마다 정신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사람들도 만나기가 약간 불편할 수 있겠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옳은 말이긴 한데 실제 생활에서 실제는 잘 안 되니까 맨날 제자리거든요. 인생이. 과연 내가 죽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슬퍼할 것인가. 꽃비나 햇비가 죽었을 때보다 내가 죽었을 때 내 아내는 더 슬퍼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됐죠. 나는 그녀를 변화시키려고 한 적이 없는가. 그거에 대한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다. 뭘 요구하지 마라 이거죠. 왜 내가 했는데 당신은 안 기뻐하세요? 왜 내가 이걸 했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말자 이겁니다. 물 흐르듯이 고마워 안 하든 하든 말든 그건 지가 알아서 하는 일이고 난 내가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른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고 가야 될 것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결혼한 자식을 아는 이웃 정도로 여기 시작. 결혼한 자식을 아는 이웃 정도로 뭐 때봐 명절이라고 하나 가나 이런 거 하지 말자 이겁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언론인 부모는 명절 때 안 갔대요. 며느리하고 아들이 명절 때 안 갔대도 시댁에 안 가고 그 와이프한테 그랬대. 니네 집 갔다 와. 너는 니네 집 가서 니네 집 제사 지내고 나는 우리 집 가서 우리 집 제사 지내. 이렇게 했대. 멋있지 않습니까? 니가 나랑 결혼했는데 왜 니가 우리 집 그 조상한테 절을 하러 가고 음식을 하러 가. 니네 집 조상한테 가서 절하고 음식하러 가야. 그래가지고 명절 때만 되면 헤어졌대요. 5일 동안. 와이프는 와이프 집으로 가고 남편은 남편 집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 이혼을 했대요.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지도 몰랐대요. 이혼한지도 몰랐대요. 그래서 한 이혼한지 3년 지난 다음에 야 근데 너 요즘에 저기 우리 와이프 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3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만들기 시작.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이런 곳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악수 한번 해주세요.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친구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감정을 분류할 수 있는 친구가 좋고요. 그다음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요. 라인 댄스 같은 거 좋잖아요? 라인 뭐야? 아, 해명 댄스 본다? 몇 개예요? 459개. 492. 후배시장 하나! 필수! 아니, 실업주의니까. 그 다음에,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걸 이제 그만하고, 자식을 위해서 돈 쓰는 걸 중단하고요. 나를 위해서, 또 친구를 위해서 지갑을 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위해, 친구를 위해 지갑을 열고. 여기, 그렇죠. 여기 와서 지갑을 열라는 얘기예요. 네. 이런 데 와서, 이런 데 와서, 예, 옆에 계신 분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지갑을 열자. 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그죠? 지갑을, 나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여는 그런 훈련을 좀 하자. 아다지오, 아다지오가 뭐예요? 아가는 다물고, 지갑을 오픈하고. 아다지오, 아가는 다물고, 지갑을 오픈하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다지오. 이야, 멋집니다. 멋지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개처럼 살자. 가서 개처럼 살자. 개처럼 살자. 개처럼 살자. 저는 개 같은 마인드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어떤 글을 썼는데, 개 같은 마인드, 개 강아지의 마인드. 그런 마인드를 마음속에 가진다면, 더 순수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재밌게 살 수 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부터 개하고 배우면 좀 그러네. 나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개 같은 놈아! 이건 칭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개는 순수한데, 우리가, 대한민국은, 개를 안 좋은 방향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아무튼 저는 개를 그 책에 어느 책인가 과학 책에 나왔는데요. 그 동물 중에 돼지나 소는 인간이 강제로 소와 돼지를 잡아왔는데 개는 늑대가 지가 선택해서 인간한테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랑 친하게 지낼 테니 나한테 먹이를 다오. 늑대가 인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지 우리 인간이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멀티태스킹부터 강아지를 배우기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이 적건 많건 중요한 거 아니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깐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 서로 의미 있는 시간 갖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로징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만나는 시간, 이수영 작가의 책, 오늘 함께 알찬 시간, 서로의 생각을 나눠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늘 젊어야 하고, 늘 잘나가야 하고, 늘 멋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강박증이다. 그것은 삶을 남의 시선이라는 불안한 모래 밭에 건설한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늘 젊어야 하고, 늘 잘나가야 하고, 늘 멋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강박증이다. 그것은 삶을 남의 시선이라는 불안한 모래 밭에 건설한 것이다. 튼튼한 콘크리트 타설을 한 후에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